얼마 전 TV를 보다가 뭐그 프로그램의 제목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몇 가지 규칙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눈에다가 고깔을 쓰고 코끼리 코로 다섯 바퀴를 돈 다음에 골문 앞에 가서 놓여 있는 공을 골대에다 차 넣으면 되는 경기였습니다. 규칙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좀처럼 생각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을 찾았지만 눈앞에 두고 헛발질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즐거워하고 또 서로들을 보면서 많이 웃고 했습니다. 코끼리 코를 하고 돌아서 어지러워서 못하나 그러고 봤더니 사실은 눈에 쓴 고깔 때문에 이게 작은 구멍으로 사물을 보는 거니까 공을 찾는 것도 힘들고 공을 봤어도 거리를 짐작할 수 없으니까 고깔을 쓰고는 결코 공을 마음 놓고 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 인생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지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입니다. 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도 영혼에도 우리가 무엇을 쓰고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안경을 내 마음에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결정이 되지요. 내 마음에 불편과 불만과 또는 아픔이 있으면 세상 모두가 다 아프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의 안경을 쓰고 기쁨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사물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노아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시간을 주시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아는 물론이고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두셀라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들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물론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그리고 그 힘든 과정들, 이런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가장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기간에 슬픈 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아버지를 방주 120년의 그 기간을 앞두고 5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라멕이. 그리고 홍수가 나던 해,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굉장히 영적인 멘토였던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서 한참을 머물러서 이 성경을 묵상했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120년이 채워지는 해에 할아버지가 죽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969세의 최고의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필이면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데리고 갔을까? 그 의미는 무두셀라에게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옆에서 노화를 격려해주고 또 노화를 어찌 보면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신 건 아닐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났다라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 동안은 노아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를 짓기 전에 직접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라고 하셔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120년 동안은 안 나타나시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120년은 노아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과정이 많을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감싸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영적인 멘토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역할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각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주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도록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다 다른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드셀라에게 주신 것처럼 해야 될 사명,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0년이 흐르고, 이제 방주가 완성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배에 쓸수 있는 정결한 암수 일곱 상식을 배에다가 싣고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암수 한 상식을 동물들을 방주에다가 실어라. 자, 여기서 노아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일주일 안에 일곱 쌍씩 내지는 한 쌍씩 배에다 갖다 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야생 멧돼지가 가끔 도시에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엄청나게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야생으로 있는 수만 가지의 그 동물들의 한 쌍씩을 모으고 그것을 배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노아로서는 엄청나게 그것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니까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동물들을 모으지?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먼지와 함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마치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동물들이 막 암수가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이 알아서 막 방주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은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자연에 재해가 일어날 때, 지진, 해일, 무슨 화산 폭발 이런 게 일어날 때 동물들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창조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동물들이 방주를 향하여 뛰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오는 그 동물들을 숫자만 세고 그 종류만 세가지고 차곡차곡 방주 안에 간그 각각의 칸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도 그렇게 동물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그 다음날도 동물들이 몰려와서 일주일 안에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들을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었다.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노아가 이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네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어렵습니다. 될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니,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끼리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쉽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향해 동물들만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몰려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 8명 말고 동물들만 방주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 즈음에 사람들이 방주 쪽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느냐? 이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물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방주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흥미로운 구경거리, 이런 진기명기가 다른 데선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 단위로 돗자리 깔고 와서 앉아서 보는 사람,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 광경을 즐기는 사람, 너무너무 사람들이 재밌는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 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대요.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뭐그 주변의 모든 숙박들이 다한달 전부터 예약이 끝나고. 여러분, 그 불꽃놀이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몇날 며칠 동물들이, 가지가지의 동물들이 방주로 막 뛰어가는 이 광경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흥미로운 세상의 이야기거리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이 이야기에 누구도 관심을 갖고 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냉담하고 노아 이야기를 비웃었어요.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고 노아의 8명의 식구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히는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안에서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렇게 화창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 지속되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거세게 내리면서 비만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땅이 꺼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강과 호수가 바다가 범람하며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아비규환 총체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게 물로 심판이 하늘에서 비만 내려서 다 덮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0일 주야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비가 내린 것도 사실이지만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범람하면서 총체적으로 위아래 물들이 이 지구를 덮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방주에 기어올라 노아의 이름을 부르며 방주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노아도 방주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원망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많이 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자기들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12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에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신기한 사건까지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 없는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걷어찼어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 수 없는 기회를 걷어찬 것일까? 이유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수 없는 사건들을 그 많은 사람들은 한낱 이벤트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비웃는 거예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들을 보면서 그냥 흥미로운 재미로운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그냥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본 거예요.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하고 즐겁게 본 게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상적이든 특별한 사건이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툴로 보고 있지만 노아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영적인 의미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사건 사고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벤트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사건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원했던 일이 있든 아니면 힘든 일이 있든 그런 일이 주어질 때마다 이건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다라고 영적인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부터 24시간 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영적인 안경으로 느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서 해석하고, 그렇게 즐기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다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도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하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하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똑같은 사건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고, 뭐, 주보를 만들고, 이런 것은 그냥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발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든, 무슨 뭐, 우리가 훈련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대로 세상적인 감각으로 그냥 보고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 터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보는 시각, 그런 안경을 갖는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단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틱한 인생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 그냥 세상적인 이벤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 안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이 끝까지 1년 17일 동안 이 방주 안에 모든 생명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낙원 아닙니까?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천국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환경이 좋고 내가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어서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골골짜기고 빈들이고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좋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밖에 있다면 절대로 거기는 낙원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빗줄기가 내리고 궁창 위에 물이 비가 되어서 그치지 않고 내리고 밑에서는 땅에서는 땅이 꺼지고 지하수가 터지고 강과 호수와 샘들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바다가 범람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잠깐 오다 말 비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쩔쩔매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고 이 땅의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잠시라도 더 높은 곳으로 잠시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곳, 높은 곳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리는 비를, 범람하는 물을 막을 수 없었던 이 땅의 생명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 둘씩 숨을 못 쉬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3월 27일 날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7월 17일 날 물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에, 비가 그치고 나서 물이 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10월 1일 아라랏산 말고 다른 산봉우들이, 산봉우리들이 드디어 물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내보냈던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배 안에 들어가서 버티고 다시 육지를 밟을 때까지 정확히 1년 17일 동안을 방주 안에서 머물렀던 기록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이렇게 날짜를 언급해 주는 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다시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 먼 옛날에 창조의 설화, 신화로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도 하나의 그냥 전설, 신화로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날짜와 모든 일수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과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홍수로 이 땅이 그렇게 멸망한 그런 흔적들이 있음을 과학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일반 과학자들도 이 인류의 엄청난 홍수로 이 지구가 멸망당한 흔적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역사의 이야기고 사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구는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물에 떠다니는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생명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여덟 식구와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바깥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여덟 식구는 어땠을까?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구나, 이런 안도감에 기뻐하고만 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창문이 저 꼭대기 위에 하나만 나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사실은 그냥 감각으로, 느낌으로, 소리로만 바깥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다음에 엄청난 빗소리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방주에 기어올라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방주 문을 열려고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울고 통곡하는 소리에 놀랐을 거예요. 홍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생명이 밖에서 다 죽는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방주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고스란히 느낄 때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쿵하고 뭐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물에 떠다니는 수 없는 시체들, 엄청난 동물의 사체들과 이 배가 부딪힐 때마다 퉁퉁 부딪히는 소리에 그들은 움찔움찔 놀랬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노아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1년 17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두려웠지만 동물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배가 출렁이고 엎어질 것 같고 뭐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동물들이 민감하니까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동물들이 울어제끼고 동물들이 날뛰다 보면 그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동물들이 아프면 치료해줘야 하고 여러분 동물들이 1년 17일 동안 그냥 삽니까? 먹여야죠. 그러면 그 엄청난 동물들이 배설하는 양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음식을 주고 배설이 나오면 그걸 쳐야 되고 어딘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설계해 주셨고 방주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기가 막힌 노하우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노아의 여덟 식구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했다는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울부짖으면 그 울음소리가 나무를 타고 그배 안에서 울려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내보내는 대소변의 냄새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바깥에 볼수 없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하고도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노아의 여덟 식구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8명만 이 배에 태우고 나머지 동물들은 다시 이 땅이 시작할 때 처음처럼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다시 창조하고 만들면 될 텐데 왜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이 동물들을 배에 태우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 말고 나머지 생명들은 다시 창조하면 될 일을 왜 동물들을 이 배에 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왜 하나님은 왜이배 안에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동물들을 넣어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네가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면 하나님은 노아를 제2의 아담처럼 세우셔서 세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관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홍수가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방주 안에 작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치리하고 동물들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거기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젊은 아들들은 몰랐겠지만 영적인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들들을 다시 진정시키고 동물들과 함께 그 배 안에서 그래도 그 악조건 속에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서 그들은 훗날 다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관리하는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안의 때를 만나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불안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세상의 유흥을 찾거나, 어떤 분들은 홀로 아예 숨어버리거나.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노아처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훈련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하게 몰아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렇게 쓰디쓴 고통과 고난을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몰아세울 때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 훈련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불안의 때가 오고 절망의 때가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때가 와서 너무 힘들 때 있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 훈련의 목적은 나를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앞에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지금 불안하시면 오늘 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를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다. 나는 지금 선택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여러분 노력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그 훈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 지금 고난의 때 나를 가혹하게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이 훈련이 즐거운 거예요. 이 훈련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졌지만, 나는 그게 감사하고, 난 그걸 찬양하고, 난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요. 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죠.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만나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히 그냥 생긴 이벤트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영적인 사건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시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계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머지않아 나는 정금과 같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대로 나는 우리 가정은 내 기업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서 그런 눈으로 보셔서 우리 시대 노아처럼 세상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